우리 그 한국 전통 그 항아리를 보면 항아리에 이렇게 꽃무늬들이 많이 그 새겨져 있는데요. 이 항아리 그 꽃무늬가 새겨진 그 이유는 풍수적인 측면에서 그 매우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꽃은 그 풍수에서 그 생명력, 번영 그리고 아름다움을 그 상징을 합니다. 특히 그 항아리는 그 곡식이나 물, 또 장류 등 생활 그 필수품을 또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 그 사용이 되어집니다. 그 안에 그 담긴 것들이 그 풍요롭게 오래 그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또 함께 그 실리게 됩니다. 또 이렇게 그 항아리에 새겨진 그 꽃무늬는 풍요와 번영의 그 결정적인 그 상징이 돼주죠. 꽃무늬를 그 새겨놓은 것은 그 안에 담긴 그 내용물들이 그 지속적으로 또 풍요로워질 것을 그 암시하게 됩니다. 또 가족에게도 또 풍요로운 그 재물운이 또 이어질 것을 또 바라는 그런 마음까지 이 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집안의 그 기운을 또 부드럽게 하고 재물운을 또 크게 이끌어주는 그런 풍수적인 상징이 되어줍니다. 동전에 올려진 그 금속 재질의 그 항아리는 강력한 또 금전운의 그 결합을 상징을 합니다. 불을 끌어당기는 그 강력한 도구가 되어줍니다. 우리가 그 항아리를 그 자주 손으로 그 접촉을 할수록 그 에너지가 또 활성화가 됩니다. 금전운이 더욱 강하게 흐르면서 특히 그 왼손으로 접촉할 때 우리가 금전운을 그 불러들이는 그 풍수적 효과가 더욱 배가가 됩니다. 특히 항아리에 새겨진 그 꽃무늬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그 왼손의 그 엄지검지로 많이 그 접촉을 해주시게 되면 이것 역시 그 돈복의 만개를 또 앞당기는 아주 좋은 그 풍수적 방법이 되어줍니다. 왼손의 그 엄지검지로 또 자주 쓰다듬게 되면 부가 그 꽃피듯이 부가 그 만개가 되듯이 더큰그 금전운을 또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. 항아리와의 그 상호작용이 그 부유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것이지요. 항아리와 그 손끝의 그 접촉은 단순한 그 행위가 아닙니다. 금전운의 그 에너지를 일깨우는 그 상징적 의식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특히 우리의 그 왼손은 그 불을 끌어들이는 그런 손인데요. 그때 그 부와 행운을 더 가까이 그 초대하게 됩니다. 동전에 올려져 있는 그 항아리는 이미 그 금속과의 그 결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 금전운을 더 한층 강화시킨다는 것이죠. 여러분들께서도 재물밭의 암실을 가득 담고 있는 항아리 재질, 많이 그 손으로 그 접촉을 해 주셔서요. 여러분들 앞에 그 펼쳐진 그 재물운을 또 지속적으로 또 강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.